이게 뭐야? 작은 어머니가 주셨어. 최대한 빨리 달라고 했다며.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 모르는 거 맞아? 당신이랑 상관없는 거냐고.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이런 걸 작은 어머니한테 맡겼을 것 같아? 당신이 날 그렇게 몰라?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신경 쓰지 마. 나도 그러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질 않잖아. 혹시 작은 어머니랑 무슨 얘기가 있었어? 내가 이혼하고 싶다는 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혼자서 이런 걸 준비하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직접 가서 물어보든가. 난 모르는 일이니까. 정말 한치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 거지? 그만 가봐야겠다. 회사 일이 많아. 쉬는 날이잖아. 준영이 생일이고. 왜 이래? 무슨 회사가 그러냐고. 뭐 얼마나 대단한 회사길래 쉬는 날 상사가 집 앞까지 따라와선. 비아냥대지 마. 회사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아. 그런데 황세희 그 여자가 집까지 드나들고 우리 준영이까지 보게 하는 거 나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 자기가 뭔데 사생활 운운하면서. 아니 우리 식구들이 무슨 당신한테 짐이나 되는 것 마냥. 이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사람? 저 견제랑만 엮이면 이렇게 쓸데없이 감정 소모하고 내가 피곤해질 걸 아니까 최대한 알아서 날 배려해주는 거라고. 여보 지금 그걸 말이라고. 그만하자. 이럴 시간 없어. 준영 오빠! 이렇게 가는 법이 어딨어. 준영이한테 인사는 제대로 하고 가야지. 어머니 생각은 안 해? 어머니랑은 이미 충분히 얘기했어. 준영이한테는 일 때문에 서둘러 갔다고 해. 이해할 거야. 착한 애니까.